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수보다 강했고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언택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경건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를 보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사실은 1월 달에 조한이에서 당연히 좋은 업종이에요. 좋았어요. 왜냐면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네이버랑 카카오는 이걸 보면 되죠. 월간 상승률, 아까 지수보다 확실히 강하죠. 와. 왜냐면 거래소 지수는 윗꼬리가 엄청 길었고요. 네. 윗꼬리가 엄청 길은 상태에서 1월 월초 대비 월말이 3% 상승을 했어요. 윗꼬리는 13%였고. 그러면 네이버는 과연 윗꼬리가 얼마나 길니? 별로 안 밀렸죠. 그러면 네. 한 달 동안 얼마 올랐니? 17%. 거래소 지수는 3%가 올랐는데 네. 네이버는 17%가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카카오는 한 달 동안 얼마 올랐니? 13%. 그러면 지수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였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수보다 강했고 주도주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왜 했을까요? 지금은 성장주의 시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언택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백신 뭐 다 맞고 있다고 해도 네. 우리 주변에 뭐 코로나 다들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계속되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효과는 네이버하고 빅히트의 연계가 상당히 빅 이슈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진짜 네이버, 카카오 네. 뭐 이런 쪽은 정말 아직도 할 게 많구나 라는 좀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 대비 네이버와 카카오 굉장히 강했던 한 달을 보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잖아요. 얘네 둘은 시장보다 약했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시장보다 약했어. 아마 여러분들 계좌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들 계좌에 제약바이오가 있었다면 시장 하락률보다 더 하락률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1월 달에 약했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현대차랑 기아차죠. 네. 현대차는 1월 초에는 올랐는데 중순부터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반면에 기아차는 현대차보다는 좀 더 오래 갔죠. 현대차보다 기아차는 오래 간 정도가 아니고 1월의 상승률을 보면 32%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나 기아차 95,000원에 샀는데요. 근데 정말 불운하신 분이죠. 이 많은 차트에서 딱 보기 한번 하루 찍혔는데. 보통 분들은 이 전날에만 샀어도, 어디서 샀어도 수익이 나신 분들이죠. 그러면 기아차랑 현대차는 자동차 업종인데 지수 상승 대비 더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던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는 현대차 그룹은 더 이상 가솔린 차 만드는 회사의 안정성만 있는 회사가 아니다. 플러스 성장성이 지금 가미되고 있고, 그 성장성에는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근데 실제로 1월 달에 재료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무슨 재료가 나왔어요? 애플하고 기아차가 협업을 하네 안 하네. 그런데 공시가 났어요. 그날이 이제 아마 제 기억이 빠진 날일 거예요. 기아차 이 빠진 날. 그러면 공시가 어떻게 났냐면, 이 전날까지는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경제뉴스에서 기아차랑 애플이 협업을 한대. 근데 여기에서는 공시가 뭐라고 나왔냐면, 협의 중입니다. 확정이 되면 공시할 것이고 아니면 한 달 내에 할게요. 그럼 보통의 공시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풍문에 대해서 팩트를 말해줘라는 공시가 들어가면 확정됐으면 확정됐다고 나가고, 확정이 안 됐다면 현재 미확정입니다. 한 달 안에 결정 나면 공지하고, 한 달 안에도 안 나면 한 달 있다가 재공지할게. 그럼 한 달 있다가 만약에 재공지할 때 결정이 안 나 있다면 똑같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아직도 미확정이다. 네. 그러면 그런 재료들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잖아요. 확정이 될 확률이 좀 더 높고요. 그러니까 꼭 얘네가 아니고 여태까지 제가 주식을 하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는 결과, 중소형주일수록 확정이 안 되는 게 좀 더 높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소형주는 정말 뜬 소문들이 많으니까. 네네. 근데 대형주에서는 뜬 소문은 아니에요. 뜬 소문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쨌든 협의 중에 있는 건 맞는데 구체적인 계약 단계는 아직은 아니란 얘기고, 계약이 되면은 공시가 나겠죠.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큰 기업들이 계약을 하는데, 야, 전화해서, 야, 오늘 계약서 갖고 도장 찍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안에 될지 그쵸.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협의 중인 건 파악이 된 거죠. 네. 협의 중이라는 건 파악이 됐고, 또 하나 공시를 내용을 읽어보면 애플뿐 아니라
해외 다수의 업체들과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럼 꼭 애플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애플이면 좋겠지만 애플이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해외 다수의 업체와 협의 중에 있는 건 팩트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여기까지가 시가총액 5위예요. 그러면 아, 10이죠. 아, 참 10이. 네. 10인데 5개 업체. 5개 업체. 쌍쌍쌍쌍쌍. 이 5개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의 종목들이 이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이 10종목이 아니더라도 10종목의 하위에 있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현대차, 기아차가 아니더라도 자동차 업종이 있어야 되죠. LG화학이나 삼성SDI가 아니더라도 2차전지 업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업종이 만약에 내 계좌에 없다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의 그 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상승장이니까. 아니, 지금 기아차가 30% 올랐어요. 난 지수 떨어졌다고 울고 있는데, 기아차가 30% 오르고, 네이버가 17% 올랐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이 아닌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은 왜 안 올랐겠어요? 지금 기아차가 30% 올랐으면, 이번 달에 자동차 업종 중에서 50%씩 오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있겠죠, 있겠죠. 근데 자동차 업종이나 인터넷 업종이나 반도체 업종이 계좌에 없다면, 과연 뭐가 있을지. 그거를 오늘 반성을 하셔야 돼요. 반성. 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여기가 있다는 거죠. 아니 저는 그 종목이 있다. 칭찬 받으려고.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자 그다음 이제 11위부터는 중복되는 테마는 뺄게요. 네네. 시간 관계에서. 그럼 현대모비스는 사실 뭐 같은 현대차 그룹주니까 빼고 SK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그다음 이제 LG전자를 보시면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라간 게 여기 급등을 했던 게 많이 빠져갖고 조금 아쉬운 차트예요. 조금 아쉬운 차트. 왜냐면은 얘가 잘 버틸려면 요 정도 한 16만원, 17만원에서 버텼으면 진짜 강한 종목인데 진짜 강한 종목이 되기에는 조금 아쉬웠다. 다만 LG전자는 얘를 사라 뭐 얘가 좋다 보다 얘가 이제 좀 의미 있는 종목이 됐다. 무슨 의미냐면 LG전자가 13위까지 온 건 제 기억에 굉장히 높이 온 수치예요. 지금. 그리고 또 높이 온 건 당연하겠죠. 왜냐면 얘가 지금 역대적 신고가를 쳐버렸으니까 이렇게 기던 애가 역사적 신고가를 2년 만에 쳐버렸으니까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크게 지금 역사는 최고가였네. 네 역사적 신고가예요.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13위는 거의 최고 시가총액으로 순위로 왔다고 보시고요. LG전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두 가지 의미를 좀 던져주고 있어요.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을 성장성을 네. 믿어봐라는 거를 몸소 주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자동차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거는 LG전자가 그때 상한가 갔을 때 요 날이었어요. 여기 왔을 때 그때 제가 LG전자의 기대감 그때 말씀드렸죠. 캐나다의 마그마 그 부품사와의 협업이 LG전자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동차 전장 사업에 확실히 질러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로봇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가 로봇 사업에 대한 진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LG전자가 나아가는 길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LG전자를 크게 두 가지로 봤죠. 삼성전자는 네. 크게 세 가지잖아요. 스마트폰, 반도체, 그리고 가전사업. 근데 LG전자는 사실 크게 두 가지죠. 가전사업하고 스마트폰이었죠. 근데 가전사업 좋은 건 다 알지만 스마트폰 좀 별로였죠. 얼마 전에 손절했잖아요. 제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LG전자가 가전이랑 스마트인데 스마트를 손절한 이유는 그럼 뭐 냉장고가 만드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사업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고요. 그 신사업은 자동차 전장하고 로봇이다. 이 두 가지는 4차 산업혁명이다. 어떻게 보면 그걸 버렸다는 자체가 이쪽으로 나가겠다라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방송에서 구광목 회장 얼굴 언급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나이가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그분은 장자설의 LG 전통에 의해서 그냥 될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의 이력을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볼까요? 한번 함께 같이 보시면 보면 더 좋죠. 같이 보면 같이 하면서 그러면 그냥 구광모라고 치면은 유명인이니까 당연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구광모 회장님. 그럼 구광모 이렇게 지금 LG이시죠? 저 얼마 전에 LG U+ 광고를 찍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저 첫 대기업 광고주라서. 광고주, 오너, 광고주. 아, 오너님. 그럼 이분이 제가 왜 계속 LG전자를 강조하냐면, 네. 이분의 인물 정보를 보면, 경력사항을 이렇게 보세요. 젊었을 때부터. 네.
첫 직장이 LG였다고요. LG 전자 출신이시네. 그러니까 LG 그룹에 LG 화학도 있고 주 LG도 있고 LG 유플러스도 있고 그 많은 회사 중에 젊었을 때 LG 전자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있는 거네요. 의미가 엄청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돌았어요. LG 전자 재경 부분, LG 전자 미국 뉴저지, LG 전자 H 계속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LG 대표이사가 2018년 6월부터 됐단 말이에요. 세무사 이제 농담으로 재미로 그냥 막간을 이용해서 네. 야 이분 회장님이라서 그런지 진급이 굉장히 빨라요. 그건 당연히 그 진급이 2년마다 대리 가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건 부장의 상무 1년 만에 했고요. 상무에서 회장이 2년 만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분은 왜냐면 아 그렇죠. 이 농담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정이 돼 있었던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LG전자가 구광모 회장 체계로 그러니까 LG 그룹이 바뀌고 나서 LG 화학이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리고 LG전자가 13위. 제가 보기에는 지금 LG 그룹은 이제 시장에서 좋은 시그널을 내주고 있고 주가도 화답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면 LG 화학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2차 전지니까. 근데 LG 전자는 도대체 스마트폰 만드는데 팔리지도 별로 안 왔고 그리고 또 가전사업 이야 뭐 시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주가가 높아졌니?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이쪽을 계속 보시고 그러면 이 연장선까지 말씀드리면 요즘에 1월 달에 우주 테마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우주까지 가는 거죠. 네. 운전을 자율주행 또는 로봇을 넘어서 우주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 성장주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또 이제 그 아래 보면 LG 생활건강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LG 생활건강이 이제 대칭이 되는 애는 아모레퍼시픽이에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좀 좋았어요. 그럼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사실 우리가 K관련주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네. K관련주는 한류 열풍에서의 산업이에요. 그러면 K관련주의 최초는 K뷰티라고 봐요. 왜냐하면 2015년에 이 아모레퍼시픽 주가를 보면 2015년에 기가 막혔거든요. 와... 이런 게 주도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시작될 장세 대세상 이때는 대세상장은 아니었지만 종목장세였지만 그 장 종목장세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 기간을 보세요. 2014년 초부터 2015년 중반까지 1년 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1년 반에 8만 원에서 6배 올랐네요. 45만 원까지 한 6배 오르는 동안 50% 30%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배 판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끝내 6배가 이게 주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막 한두 달 되신 분들은 10% 먹고 팔아야지. 그리고선 그 이제 내가 판 가격보다 또 위기 올라가면 절대 못 사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초보자고 하면은 상승장이라는 믿음이 있어 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왜? 판 다음에 못 사니까. 그래서 이런 아모레퍼시픽은 이 당시에 이렇게 갔는데 요즘은 이제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연계해서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수도 있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뭐 방한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아? 뭐 이 두 가지 되려고요. 그럼 이제 K 관련을 확대해서 보면 K 뷰티가 있고 네. 사실 요즘은 시장에 더 커진 게 이제 K 엔터가 더 커졌죠. 빅히트 시총이 지금 7조 8조가 돼버렸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시총이 워낙 높지만 네. 전체적으로 화장품 산업보다 엔터 산업이 좀 성장 속도는 확실히 더 빨라요. 화장품은 2015년에 성장했다가 지금 약간 눌려있다면 엔터 사업은 최근 2년 동안 진짜 크게 성장했고 네. 거기에 중심엔 빅히트가 있고요. 이쪽에서는 CJ&M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고 이쪽이라는 표현은 빅히트는 가수 기획사 쪽인 거고 드라마 영화 제작 쪽은 CJ&M이랑 스튜디오 드래곤 얘네들이 이제 시총이 워낙 커졌으니까 네. 그래서 K뷰티를 볼 때는 K엔터를 보시고 네. 좀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볼 것들은 K패션 그리고 K푸드 요런 정도를 이제 같이 보시는 거죠. K게임까지 네. 요 다섯 개 정도가 이제 저는 한류 상품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의 움직임은 좀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LG생활건강은 어땠니? LG생활건강이 음선 몇 개로 다시 원위치로 오긴 했지만 얘는 뭐 계속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소비주 중에서 가장 우상향 차트가 좋은. 여기 CEO님이 엄청 유명하시던데 보니까 차석용 회장님인가 대표님인지 모르겠는데 전 경영을 잘 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건 양적인 분석이에요. 숫자로 하는. 근데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게 이제 질적 분석의 영역인데, 질적 분석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CEO 평가예요. CEO. 우리가 뭐 CEO 평가 어디 점수를 매긴 걸본 적은 없잖아요. 네네. 각자 할 수밖에 없고요. 각자 할때 아까 제가 뭐 구강모에다 막 이렇게 검색을 했고, 또 지금 우리 김 작가님이 또 이렇게 그런 평들에 대한 기억을 네. 하듯이, 여러분들이 CEO랄지 기업 문화랄지 이런 거를 평소에 좀 많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어디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아래가 삼성물산, SK, LG, 얘네가 뭐냐면 네,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그럼 저는 사실은 작년에 나왔을 때도 지주회사, 은행주 이런 애들은 배당 관련이다. 네. 근데 은행은 사실은 여기 지금 보면 KB금융. KB금융하고 신한은지주 보면 뭐제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죠. 왜냐면은 제가 뭐 배당 받으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고, 근데 배당이 아닌 분들은 이 종목 은행주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 배당이 아니면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지금 이게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매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지주회사는 솔직히 작년 연말까지는 제가 지주회사는 사지 말고 사업회사는 사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네. 예외가 생겼어요. 지금 LG, SK 하나 더 뭐였지? 아, LG, SK 두 개다. 아. 왜냐면 제가 왜 LG, SK가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SK하고 LG가 요즘 차트가 꽤 좋아졌어요. 근데 그 이유는 4대 그룹의 이 시총 장악력이 훨씬 커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현재 4대 그룹은 삼성, 현대. SK, LG, 현대차.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죠, 정확히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인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요 탑10에, 네. 물론 아닌 애들이 세개 있어요. 네. 네이버랑 셀트리온이랑 카카오. 근데 나머지 7개는 방금 전에 말했던 딱 4대 그룹. 그 4대 그룹이에요. 근데 그 아랫단으로 내려가면서도 현대 모비스, SK 이노베이션, LG전자 대부분이 다 지금 그 4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 4대 그룹의 시총 비중이 훨씬 더 커졌고요. 더 중요한 건 중요 산업을 정말 다 장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하잖아요. 2차전지 3대장이 어디예요?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 세 가지. 바이오, 바이오 안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벌써 들어가 있어. 그리고 SK 바이오팜도 13조거든요. 바이오에도 들어가 있어. 두 개나. 그리고 또 자동차, 자동차 하는데 현대차 현대차. 완성차를 만들고 있으면서 LG전자는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에 이 4대 그룹들이 딱딱 제 몫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고요. 뭐 재벌이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저는 좋은 영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왜냐하면 뭐 재벌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산업의 구조상 중요 산업이란 말이죠. 반도체라는 중요 산업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딱 들어가서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없었다고 상상을 해봐요. 근데 우리 있잖아, 현대차, 기아차가. 거기에 또 자동차 전장을 할수 있는 LG전자가 있고, 2차전지 3대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4대 그룹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지주사라는 건 상업회사를 갖고 있는 이 제일 상위에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 탄탄하니까 SK랑 LG 차트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주사들도 워낙 그 아래 사업회사들이 영역을 확정하고 주가들이 좋아지니까 같이 좋아졌다, 이렇게 좀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볼게. 뭐 삼성물산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삼성물산은 아직 엄밀하게 말하면 지주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지주사가 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오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주사 체제로 아직 삼성그룹하고 현대차그룹이 완벽하게 넘어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들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뭐 올해 내년에는 좀 지주사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SK나 LG처럼 삼성은 딱 삼성 그게 없네요. 왜냐면은 삼성물산은 아직 지주사가 아니고요. 뭐 지주사가 되면 이름이 바뀌겠죠. 지주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 이제 포스코가 있는데, 아, 포스코는 사실은 요 1월까지 상승은 굉장히 좋았는데, 요 월봉을 탁 눌러보면은, 야, 1월 달에 그러면 얼마나 빠졌니 했을 때 거의 10%가 빠졌죠. 그러면 지수는 3% 올랐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종목들, 뭐 기아차랄지, LG전자랄지, 네이버랄지, 이런 성장주 핵심 종목들 1월 달에 올랐잖아요. 근데 포스코는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성장주와 가치주에서 가치주는 그러면 현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는 언제 팔아야 되는데 주가 올라가면 팔아야죠. 팔아야죠. 왜냐하면 가치만큼 올라갔는데 네. 얼마나 더 기다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네. 호수코도 지금 1월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한국전력이 대표적이에요. 한국전력은 포스코보다 훨씬 심하죠. 아... 한국전력은 포스코보다 훨씬 심해요. 그러면 요 12월 달에 네. 제가 말했던 논리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성장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너무나 많이 빠졌으니까 씨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럼 너무나 많이 빠졌으니까 야 이건 진짜 싸다. 진짜 싸다에서 올라가는 거의 한계는 국가 좀 올라간다면 진짜 싼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팔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이때 팔았냐 못 팔았냐는 굉장히 큰 투자 실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안 샀어야죠. 왜? 아니, 좀 올라가면 때는 걸 내려갈 게 너무 뻔하니까. 그러면 결국은 성장주를 왜 사야 되는지는 지금 시가총액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성장주들이 차트는 짱짱하게 버티거나 조정을 받더라도 이렇게 큰 조정을 안 받아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은 1월 달에만 마이너스 16%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럼 지수가 3%가 올랐으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얘는 혼자 16% 빠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SF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앱 SF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